반갑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재정입니다. 이곳은 이재정 후보의 선거사무실입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곳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살짝만 눌러주셔서 손을 소독해 주시고요. 발열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사무실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이곳이 처음으로 만나보시는 곳인데요. 아까 발열 체크 하셨죠? 그리고 데스크에서 여러분들 안내해 주실 겁니다. 저 뒤에 화면 보이시죠?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들, 감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 등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요. 예. 유리로 되어 있는 작은 소회의실이 있는데요. 작은 규모의 미팅을 하는 방입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반가우시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이 두 분이, 그리고 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 사진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민주당을 응원하는 소통의 장소로 적합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재정 후보의 그간의 우리 의정보고서도 함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둘러봐주세요. 짧게 하셔야 된다는데 이거는 봐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양 시민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곳의 관내 사진입니다. 부동산 사무실 같나요? 자, 다시 메인홀에서 저 안쪽에는요, 문이 닫혀져 있는데요.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과 홍보 등의 전략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어디나 그런 방 하나쯤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괜찮은 사장님이에요. 탕비실도 간단히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선거 캠프의 메인 소통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실까요? 클린 캠프 수칙 있습니다. 내 밥은 내가 계산. 매정한가요? 선거법을 지키겠습니다. 마음으로만 감사 표시해주세요. 커피값 넣어두세요.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선거법을 준수하는 캠프입니다. 중요한 거 성희롱, 그리고 또 사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해서 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너무 관성에 젖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들, 우리 캠프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 공간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먼저 이쪽 벽면 보시겠습니까? 예! 벽면을 보시면 쭉 플라카드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이쪽이 햇볕 들어오는 곳이에요. 창문을 왜 막아놨어요 하는데, 모든 선거 캠프가 그렇듯이 밖에 외벽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안양 도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는 점 너무 아쉽습니다. 대신 너무너무 행복한 안양 시민의 미래를 열어갈 각오가 되어 있는 이재정 의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벽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대통령님. 우리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예방했을 때 격 없이 맞아주셔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유쾌했던 그 시간을 기억나게 하는 사진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재정 의원의 여러 역사들, 시민과 함께 호흡한 역사들, 우리가 내세운 공약들, 이재정 의원의 강점을 간략히 소개한 벽보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이 계시네요. 다들 초상권 문제로 어디론가 다 숨으셨는데요. 이분은 옆모습까지는 허락하신답니다. 안양의 멋진 청년이세요. 청년운동 열심히 하셨고요. 저희 오랜 시간 동안 청년과 대학생 등과 소통해오면서 당의 역량을 키워주신 분인데요. 지금 선거캠프에서도 유세 등 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잠깐만 슬쩍 보여주실까요? 예, 요까지만 허락하셨습니다. 예, 이곳이 바로 안양 시민들이 이재정 의원과 함께 행복을 꿈꾸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고요. 이재정 의원이 앞으로 해야 할 일, 현재 못하고 있는 일 꾸중하시고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선거 사무실 개소식도 하지 못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흥내고 기운을 돋는 그런 자리들 마련하지 못한 점 저도 너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함께 극복하는 이 위기가 또 다른 발전의 토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선거로 저도 치러내겠습니다. 언제든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 사무실 주소는요. 네, 이재정 의원이 이재정 후보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21대 국회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안양의 두근두근 미래를 열어내겠습니다. 변화가 온다. 두근두근 안양!